2021 합찬 역대 영재대 여자 정상 연승 대항전 제5국입니다. 조승아 3단이 처음에 등장해서 2연 3단 현유빈 4단을 물리치고 2연승으로 기세를 올렸는데, 그 뒤로 바로 3번 주자로 문민종 4단이 등장해서 조승아 3단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오정아 5단까지 물리친 다음에 오늘 바둑입니다. 오늘 이기면 3연승이죠. 문민종하고 김혜민 선수하고는 나이 차이가 무려 17살입니다. 86년생의 김혜민 9단, 그리고 문민종 4단은 2003년생이 17살. 엄마뻘까지는 아니라도 이모뻘 정도 되죠. 두 기사는 첫 대결입니다. 예, 대국이 전에 없어요. 처음 만났는데요. 바둑 같이 보시죠. 문민종 4단의 초반 포석은 강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인공지능 포석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초반 포석만을 놓고 보면 한 손가락에, 한손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기사예요. 근데 중반과 끝내기에 조금 문제가 있죠. 그것만 고치면 완전히 최정상급 기사로 올라설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지 문민종 사단의 요 날짜에 김혜민 9단이 여기 치받은 수는 약간 피해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를 붙이라는 거예요. 여기 붙이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정석 복잡하잖아요. 이 정석에서 좀 손해를 볼수 있다. 그렇다면 0점 몇집 손해라도 이렇게 치받아 두면 안전하게 둔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흑이 약간 손해예요. 왜냐, 이렇게 둘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또는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것도 좋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백이 여길 둔 거거든요. 그럼 밑으로 붙여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치받아서 아까 늘었을 때 그냥 밀어서 이렇게 당해준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0점 몇집 손해봤습니다. 그리고 우상기에 둬서 여기서 또 좌상기에서도요. 여기를 두는 게 아니라 원래는 3, 3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3-3을 안 들어가고 걸친 거에서도 또 0점 몇집 손해봤는데, 여기서도 이거 붙이고 이 정석 있죠? 가장 유명한 인공지능 정석이잖아요. 이렇게 이 정석으로 둬야 돼요. 지금은 뭐 취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전처럼 두는 것도. 근데 그렇게 안 두고 이렇게 벌리면서 그 0점 몇집 좌하기 우상기, 좌우상기 뭐 이런 데서 0점 몇씩 조금씩 손해를 보고 나니까 지금 거의 한집 가까이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집 가까이 손해를 봤어요. 자, 우하기에서도 여기에서 늘던가 늘은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이걸 안 하고 2단 저쳐 갔단 말이에요. 이 2단 저쳐 가는 거는 100번일 때는 거의 손해가 없는 90점짜리라는 건데, 흑번일 때는 괜찮을 때도 있지만 약간 손해일 때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약간 손해. 이렇게 골고루 귀해서 인공지능 정석에서 문민종이 그게 워낙 세다라는 게 유명하니까 김혜민 9단이 어차피 승부는 그런 거로 나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피해가요. 그러면서 한집 정도 손해를 보고 출발하니까 바둑이 조금 그렇죠. 자, 여기서도 다가왔을 때 이쪽으로 붙이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되는 건데,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젖히고 끊어갔어요. 여기서 요걸 잡는 건요, 이렇게 두점 잡는 게 커서 이거 하더라도 이게 바로 안 잡히거든요, 이 돌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백이 좀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잡은 수가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겠어요. 이 단수를 칠때 따야죠. 아니면 아까 여기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든 똑같습니다. 수순이 어떻든 간에 여기서 이거 단수 칠때 지금은 따야 됩니다. 이 패를 들으면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패싸움을 하고 버텨줘야 바둑이 좀 길게 가는 겁니다. 이 패는 흑만 부담이 큰게 아니라 백도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패를 그
체육감이 100도 마땅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럼 이런 걸 지키면요. 이렇게 따서 패를 해소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으면서 패를 해소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실전은 이렇게 이어주는 바람에 여기 뒀는데, 이게 조금 더 좋았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쪽이 지켜지면 여기 막는 게 선수가 됩니다. 그게 이제 조금 손해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손해를 보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고요. 이수도 조금 약간 물러난 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왔을 때 요수는 이렇게 확실히 잡아놓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도 이렇게 위로 붙여서 도망을 갔어야 돼요. 싸움을 약간 피했어요. 원래 김혜민 구단도 굉장한 전투형이라서 싸움을 잘 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싸움을 다 피해갑니다. 문민종 사단이 워낙 전투를 좋아하니까 전투를 잘하는 상대하고는 굳이 싸워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너무 피해가요. 자, 여기서 붙였을 때 요거보다는 하나 젖혀놓고 이렇게 붙여서 요도를 살렸어야 돼요. 이렇게 두면 백도 이걸 쳐주는 것보다 이렇게 두는 정도가 보통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관점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둬서 살릴 수 있는 돌을 안 살리고 이렇게 좌상기로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고 잠깐 뛰니까 백이 이렇게 지켰어요. 이제 여기까지에 이르러서는 백의 승률이 90%가 됩니다. 집 차이는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한 3집 반에서 4집 반밖에 안 나는데 바둑이 너무 단순하게 짜여갖고 백의 승률이 무려 90%가 돼요. 한 서너 집 반밖에 안 차이나는데 어떻게 90%냐? 흑이 백을 괴롭힐 게 없다는 거죠. 백이 약한 돌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를 끊고 얘를 잡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둬서 지키니까 여기를 받아야죠. 물론 이렇게 받는 게더 좋은데 지킨 다음에 여기를 어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수가 된 거죠. 여기 막히면 너무 하변에서 크게 사니까. 여기 밀었는데, 이 돌을 안 살려요. 문민정 사단이 이걸 안 살리고, 그냥 끝내기도 돌이 팔입니다. 다 받아주고, 좌상기 다 받아주고요. 이렇게 두면서 여기를 버려요. 여기서부터 중앙을 깨면서 적당히 둬도 유리하다라는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력은 보면, 문민정 사단이 확실히 대단합니다. 잘 두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언제 한번 이상한 데서 꼭 한번 화를 내갖고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지금 요 붙여놓은 수는 나중에 이제 흑이 백이 손을 뺐을 때 흑이 여길 둬도 이렇게 두면 장문으로 요두 점을 잡는 수. 그러니까 확실히 연결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둬서 우변을 지켜놓는데요. 싸움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어쨌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패싸움을 계속 하는데, 패감이 결국은 부족해서, 여길 두고 패를 허용했거든요. 이 패를 지면서는, 다시 또, 괜히 패를 해갖고 손해를 봐왔고요. 차이가 팍 줄었습니다. 아까 5집까지 유리했던 게, 승률은 여전히 백이 80%대긴 한데, 한 2집밖에 안 유리합니다. 이제 2집 정도예요. 2집에서 여기를 치고, 붙여서, 요수가 조금 실책이에요. 그냥 두는 게더 좋았습니다. 여기 두고 막아서 두 점을 잡긴 했는데 요 교환이 별로 득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 막아야죠. 여기가 집으로 커요. 여기가 다 깨지면 집이 없거든요. 중앙이 별로 큰게 아닙니다. 상변을 한칸 뛰고 또한 이렇게 붙여놓고 하다가 자, 여기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고 또한칸 뛰고, 또한칸 뛰어서 다 공배가 됐어요, 여기가. 그러면서 다시, 백이 한세 집까지 유리하게 됐는데요. 이제, 세 집이라고 하는데, 여기 두고, 여기 두다가, 여기가 이상해요. 여기서 이렇게 치받았으면 세집 때의 우세가 계속 지속되는데, 이쪽으로 두니까 여기를 막 해서 여기 집이 좀 생기면서 다시 흑의 맹추격으로 차이가 두 집이 손해본 겁니다. 이제 한집 차이에요, 한 집. 문민정이 고작 한집 우세합니다. 그러면 역전은 되느냐? 다행히 역전은 안 돼요. 여기 끝내기까지 해갖고 한
한지 우세는 지켰습니다. 자, 그럼 한지 우세가 역전이 되는 거 아닌가? 문민준을 끝내기가 조금 그렇고, 여자 기사들, 특히 이렇게 김혜민 구단처럼 경험이 많은 기사들은 끝내기가 대체로 셉니다. 그래서 역전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요수가 한집 정도 손해예요. 여기를 지키는 게더 큽니다. 중앙이 더 커요. 여기를 지키면, 혹시 여길 연결하면, 뭐 이런 것, 이거 선수할 필요도 없네요. 그냥,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둬서, 얘네를 괴롭히는 걸로, 한집 차이를 추격하냐 마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우변을 끄는 거, 여기 네집 플러스 알파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두고 단수 쳐서 한 점을 잡은 게또그 정도의 가치가 되면서 또 백이 두텁죠. 여기 흑이 좀 얇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차이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여기를 차단되니까 요 백대마, 흑대마, 요 흑대마도 좀 신경 쓰여서 결국 이런 거 다, 그래서 여기에 젖혀있는 끝내기도 못하고 백한테 당한 거죠. 그러면 다시 차이가 벌어져서 요즘이 돼서는 이제 문민정 다단의 승리가 확실해졌어요. 여기도 이제 하나, 둘, 셋, 네 집이 확실화됐기 때문에 무하기에서의 손실은 다 만회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쪽 득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나기 하면서는 조금씩 조금씩 오히려 김혜민이 득을 보는 게 아니라 문민정이 득을 보면서 끝났을 때에는 차이가 좀 벌어져서 4집 반까지 벌어졌습니다. 6위를 역끝내기를 100이 할수 있었던 게그 마지막 승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민정 사단이 그 3연승, 3연승으로 이제 여자팀은 오유진, 김채영 2명 남았습니다. 문민정 사단이 작년에 이 대회에서 조승아한테 이기고 두 번째 판에 김채영한테 반집을 졌어요. 그 반집진 바둑은 초반에 쫄딱 망해서 한 10집 분리했던 바둑인데 맹 추격해서 반집 차이로 역전했다가 다시 반집 차이로 역전패를 당했던 그런 바둑이었거든요. 제가 그 바둑 보고 문민정한테 막 뭐라고, 아 이런 게 어딨냐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어디냐고, 끝내기 너무 못한다고 제가 막 뭐라 그랬었는데, 그 바둑 지고 며칠 있다가 글로비스비에 나가서 우승을 했던 겁니다. 자, 올해는 글로비스비에서는 4강에서 탈락했지만, 4강까지밖에 못 올라갔지만, 여자 합천 역대 영재가 이게 더 후반이니까, 혹시 여기서 더 성적을 낼수 있을까요? 본인이 김채영한테 작년에 졌기 때문에 올해는 김채영하고 한번 둬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자팀에서 김채영을 진짜로 내보냈습니다. 김채영하고 문민정의 대결. 여자팀은 이제 2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의 배수의 진을 친 그런 오더라고 할수 있는데, 문민정 사단이 4연승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